112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저 예배 가운데 정말 임자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난 따라 지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실험성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소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완전 영광만을 주시고 절정의 선언 인도받음이 말씀 인도받음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완전 영광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절정의 선언 인도받음이 말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원시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도록 성령 무너지며 실라져라 결박받으며 깨두고 박살이 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시간 음향 받으시는 기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만 영광만 하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완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천만천구지다 정말이 보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죽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60장 찬송하시고 예수와 천만 교회 재생산 운동과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정경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고난받으시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생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심령에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영접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을 영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와 그리스도 주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멘.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사탄 마귀 악령은 결박받고 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믿음이 미지근한 자녀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과 선명한 언약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못하는 저희들의 교만함과 불순종하는 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삼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인 지금 예수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명한 언약을 누려 행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디어 선교, 방문 선교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복음 경제가 활성화되어 선교의 재정이 풍요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구제와 선교가 막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예배 제자가 언약으로 확립되어 예배 공동체로 온전한 지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전도 제자가 만나져 천만 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 기독교단이 사단의 영에 잡혀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 통합으로 WCC, WEA에 연합하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배교와 배도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여 그 길에서 나와 재앙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과 지혜, 명철,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 주셔서 광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선교가 끊임없이 되도록 연합된 공동체가 만나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살아남는 거룩한 신부로 이기는 자 되어 전하체의 영광 누리게 해 주옵시고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 영광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와 교회 생일인데 우리 미음난이가 알고서 케이크를 준비했네요. 할렐루야. 먹어버렸어요? 아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 그것만 깨끗하게 먹었죠? 네. 할렐루야. 역시 미움 나냐?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의 바벨론. 내 안의 바벨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거예요. 바벨론이 내 안에 많다 보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전인적인 현장화 굉장히 중요하죠. 안팎으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 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목자들이 제대로 선명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선명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맛난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거친 것만 먹게 되니까 얼마나 탈이 많이 나겠어. 그리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돌이키게 하다 쇼바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신앙을 쳐버리다, 우상을 숭배하다, 배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중요한 건 주님의 성전을 방향 삼아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돌이켜서 그냥 산으로 갔다 이런 의미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당으로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전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키게 했다.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토록 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쉴 곳을 잊었도다.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의 공간이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제자가 삼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가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인적인 현장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바벨탑이 많이 쌓여져 있고 내 안에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응답과 은사와 열매를 주길 작정하셨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속고 나도 모르게 내 자라고 하는 바벨론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깨닫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 언약이 선명하구나. 그 언약적 성취의 응답이 현장화이구나. 그게 보이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렇죠. 방송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우리 미음난이가 요새는. 그죠?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안 돼서. 안 됐구나. 그래. 언약을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언약적인 체험도가 깊을수록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잘 드러나며 깊이 치유되어 언약적인 체험도가 깊을수록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듣긴 들어. 아멘, 아멘, 아멘은 잘해.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누구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언약화 되기 힘들지. 네? 남아야지 내 영혼 속에. 남아야 언약화가 깊이 깊이 되어질 것인데 남질 않으니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 메시지 들을 때만큼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의 내공 영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약을 체험하지 못할수록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무엇이 정신 문제인지 모르고 언약을 체험하지 못할수록 당연히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죠. 영생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성경적인 열매를 누리는 것은 영원한 은사로 연결돼요.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고 쓰임도 받고 성경적인 열매를 누린단 말이야. 누린단 말이야. 그러니 영원한 은사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주님을 언약적인 믿음대로 섬기지 못하고 쇼바브 돌이키고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수비하고 배교하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내 안에 그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쇼바브. 이 쇼바브 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 예수와이고 언약이셔야 하는데 내가 내 주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7절 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처소 이게 나벤데 집을 의미하죠. 집.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핫하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빗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몸으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지 몰라. 그죠? 편히 쉴 수 있는 집만 생각하면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잠자고 싶다. 아 우리 집 너무나 좋아. 저는요 우리 고향집에 가도 우리 집의 느낌이 안 들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 상계동에 있는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집이 어디냐고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집이에요. 완전한 우리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좋은데 이 영원한 집 예수와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기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언약을 조차 안 갈 수 없어. 언약 따라 결단 안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짜 그 가치가 발견되고 나의 것이 되었으면 당연히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실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불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진짜 발견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와의 새 집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짜 거룩한 신부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의 목표예요. 알겠어요? 그게 다른 말로 절대 현장 전도제자, 절대 현장 선교제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방향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어요. 예수와의 선명한 언약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가 될수록 내 전인이 살아나요. 언약 밖으로 빗나가지 말고 언약대로 기도하여 언약적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참된 응답은 언약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은요, 바벨이라고 하는데 혼란을 의미해요. 혼란. 순념소는요, 아투스인데, 이 아투스는 아타드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요.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여러분, 내 안이 혼란스러우신가요? 네. 어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감사하네. 혼란의 영들이 바로 바벨의 영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의 영들이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영들을 박살내야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저번 우리 수교 예배는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또 학생들 앞에서 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나에게 주신 계시의 영대로, 주님 말씀대로 근본의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의 언약을 전달하고 결론의 언약까지도 전달했어요. 할렐루야. 생소할 거야. 얼만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우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또 누가 내려오실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는 사실은 모르더라고요. 네, 그날 그렇게 전달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 다음날에 아, 어제 너무나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수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코치해 주시고 그런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 말씀 안에서.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펼칠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언약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사감 목사님이신데 이 사감님이 나 때에도 사감이셨어요. 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자주 학교에 와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세요. 재밌는 사실 또 우리 그 RTX 학교에 또 카페가 있어요. 카페. 우리 총동문회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 카페의 총무가 나예요. 별거 많이 주님께서 감투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RTX 카페의 커피 맛 어떻게 좀 저번보다 훨씬 맛이 있죠? 그랬더니, 네, 맛이 좋아졌어요. 아, 제가 RTX 카페의 총무예요. 원두를 바꾸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아, 예전에 제가 총무하기 전은요, 얼마나 커피가 아주 태웠어. 가장 저질의 맛이 탄 맛이 나는 거예요. 돈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 원두, 이 커피 맛이 없으면은 당장에 말하자면 거기 직원이 계세요, 권사님이. 근데 그 부분의 결정은 또 내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맛이 좀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만남의 축복, 아,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세우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러분, 저는요, 소신껏 말씀 전합니다. 응? 우리가 근본의 언약을 근본의 언약을 선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주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박살을 못 내요. 그냥 기껏 해봤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박살을 낼지어다. 왜 원어대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원어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제압돼서 더 전대문이 열려지고 선교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반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지역지역 나라나라에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리하여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의 지교회와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어대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절대 제작감이 쉽게 세워집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아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만 개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누구 누구야? 저 이스라엘 목사님이지? 아니. 그러니까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 재생산의 운동을 원색적으로 펼치려면 선명하게 근본의 언약이 선포되어야 해요. 사정 없이 꺾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사회,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 얼마나 꺾을 게 많아. 모두가 저 그리스도 화가 될 건데 이걸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공동체든 나름의 색깔이 있어요. 나름의 색깔. 근데 이 나름의 색깔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에? 그냥 조직을 활용하면 되는데 조직주의자들이 많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소속한 단체 외에는 다 무시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육신화가 된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전달을 할 때, 결혼의 언약을 전달할 때 이런저런 말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이 없다. 왜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받아 먹을 사람은 먹고 누릴 사람은 누리겠죠. 뱉을 사람은 뱉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만 교회가 세워지면, 안팎에서 세워지면 우리 말하자면 주의 종들,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많이 키워내서 많이 세워야 돼요. 파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만남의 축복도 주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 계기로 주님께서 구체화, 현실화 시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혼란의 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의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언약화가 안 될수록 심플하지 못해. 언약화가 안 될수록 혼란스러워. 언약화가 안 될수록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응답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복하다, 라카드, 점령하다. 세상의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손으로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먹냐.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졌으나 영적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악령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때가 차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진이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이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서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적 믿음으로 바벨의 영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속적으로 강할지라도 강한 게 아니에요. 강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취될 언약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세밀한 언약 체험 속에서 매 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불살라버려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불살라버려야 돼요. 미음 나리에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아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이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줘야 돼. 왜? 끊임없이 악령들은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게 언약 체험을 누리지 못하게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튕겨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니까 그래. 그런데 이렇게 선명한 총체적인 언약화, 역동적인 전인적인 현장화, 이것이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요.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전도 제자화가 되고 있어.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돈이 응답이에요? 집이 응답이에요? 차가 응답이에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응답이에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응답이에요? 예수와 자체가 응답이에요. 구원 자체가 응답이에요. 구원의 누림 자체가 응답이에요. 결론의 메시지까지 받은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결론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이나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계속 누려지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막 사모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아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남은 자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읽어가면서 주보 보면서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합심하여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바벨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시여 늘 하나님이시여 겸손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무한대한 영광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성전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당에 가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성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접의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선교 현장 속에 들어가시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교회 개척 운동에 아버지 들어가시도록 신령의 여청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초시없을에게 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들을 기하는 시의 이상한 영들의 시리여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저주의 시리여 샤탄 마귀 악령 귀신 내 시리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라. 신령의 불안님을 신하여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 막 신하여 언약 염도가 깊어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문제가 깊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언약을 더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하나이다. 성경적인 열매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영원한 은사로 연결되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언약적인 믿음대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주의 시력 쇼박하게 하는 저주의 시력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력 우상의 영들아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막 살이 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시도라 베이슬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나이다. 내가 없네 역사하시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입성하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집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참 성전 대신 예수와의 아버지 기둥되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가방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합나이다. 빛나가지 아니하며 선령은 언약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언약을 체험하여 시도라 베이슬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공과 헌들의 영들의 시련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 설명이 불안질 모이사라지라 절대 제자화 되지 못하게 저주 절대 제자화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천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련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 설명이 불안질 모이사라지지어다 결박받은 예기하지 완전히 막 시련이다 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하나님이시여 사우자의 사람을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천만천국에서 충만히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베의 원세들이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진이겨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 진이겨질지어다 완전히 보셔질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생존을 강할지라도 강하게 안주로 믿습니다 샤탄의 대결에 막시하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함께 계시오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약적 성취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 열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지와 재생사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계 총운동 재생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오니 아버지 세우는 언약 체험 속에서 매 순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천천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에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온전히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셔 정인수라의 목사님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리브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교회 세울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에 감사함을 올렸사오니 내 안에 모든 바벨론 불살라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주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길 원하나이다. 변화의 몸으로 입성하길 원하나이다. 영생의 몸으로 입성하길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여 무한대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여러분 너무 스포하네요. 236장 1절에서 4절 전부 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걸 쉰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또 새 예루살렘 성과 또 천인 왕국에도 입성하길 소망하며 또한 5대왕 6대주 무너져가는 모든 교회들을 살려내기 원하는 예수와 천만교회 개척운동을 펼치고자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전인의 영역 속에 자자 손손 모든 영역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